5번 중 2번 일치. 5번 중 4번 일치. 남자가 여자보다 소리 자체를 더 잘 들을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이제 실제로 소리가 나는 위치를 파악함에 있어서 남자가 여자보다 조금 더 우수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스펀지 실험 결과 시끄러운 곳에서 들리는 소리의 정확한 위치를 찾는 청각 능력은 남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 여자분들보다는 남자분들이 그 왜 뒤로 주차를 좀 잘 하시잖아요. 그 평균적으로 볼 때. 네. 근데 이제 시각 공간 능력이 남자분들 뛰어난 건 사실인데 네. 청각은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여자분들의 청각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자 말 잘 들으시고 아내 말 잘 들으시고. 저 여러분 진짜 제일 무서운 건 여자분들의 청각이 아닙니다. 육감입니다. 최근에 거짓말했어요? 그래요. 예. 다음 제보 만나보겠습니다. 네. 경기도 일산에 사는 정원영 씨의 제보입니다. 심장이 튀어나올 것처럼 뛸 때 엄지손가락을 입에 물고 풍선을 불듯 푹 불어주면 괜찮아요. 네, 웃기게 생겼네요. 그러니까. 계속 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심장을 저기 멈추려다가 습관스러운 얼굴이 되네요. 예. 하여튼 저는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냥 장난 같습니다. 금을 얻기 위한 제보인 것 같습니다. 심장 박동수가 현저히 느려진다. 정답입니다. 경기도 일산의 정원영 씨의 제보입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빨리 뛸 때 엄지손가락을 불면 금방 괜찮아진다? 심장이 빨리 뛸 때. 야, 이거 애매한데. 지금 할 수 있는 실험 아니에요. 네, 안혜경 씨! 네? 지금 갑자기 혼자 이런다? 아니, 뭔가 심장 빨리 뛰게 한 다음에 해봐야죠. 자, 꽤 많네요. 반반이에요. 이게 만약에 일치가 돼서 효과가 있으면, 이제 모든 스포츠계에는 난리가 납니다. 아, 그러면 난리가 나죠. 월드컵 때! 난리가 나죠. 그렇, 아니 누구 수비함을 하면 하면 난리가 나요. 경기도 일산 정원영 씨의 황금 제보.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빨리 뛸 때 엄지 손가락을 불면 금방 괜찮아진다. 실험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이 두 분은 지난번 이번 한... 실험은 다들 기억하십니까? 오지마. 이게 뭐야? 200원 갚으려고 다시 모신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 실험은 일단 운동으로 심장을 터질 듯이 뛰게 만들고 한 번은 평소처럼 또 한 번은 제보대로 엄지손가락을 불며 휴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4분간의 심박수 측정을 통해 각각의 상황의 수치를 비교할 예정. 자,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는 공손히 하네. 제보대로 일단 심장이 터질 듯 전속력을 다해 뛰게 했어. 너무 올리는데, 너무 올리는데. 그렇게 2분간의 전력 질주 후 심장 박동수 측정기를 달고 휴식을 취하고 30분 뒤 다시 한번 전속력으로 달린 후에 이번엔 제보 내용대로 엄지손가락을 불며 심박수를 측정했습니다.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160을 육박하는 엄청난 속도의 심박수에서 휴식이 시작되자 아무것도 안 할 때보다는 엄지손가락을 불 때 더 빨리 심장박동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곧바로 아무것도 안 한 상태의 심박수가 급속도로 떨어지고 결국 그냥 쉴 때 더 빨리 안정을 찾은 심박수. 같은 방식으로 다른 선수가 다시 한번 실험을 시도해봤습니다. 그 결과 153으로 똑같던 심박수가 엄지손가락을 풀 때보다는 그냥 쉴 때 더 빨리 떨어졌습니다. 그렇네요.
시간이 흐르자 격차는 줄어들었지만 결국 또다시 제보와 불일치하는 결과로 마무리. 정말 제보는 효과가 없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전 잘 못 느껴지던데요. 아유. 처음에 할 땐 좀 도움이 된 것 같은데 나중에 돼서 이제 이게 불안해진다고 의식을 하니까 이제 오히려 거기에서 더 힘이 좀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실험을 준비해봤습니다. 설문을 통해 공통점이 있는 6명의 실험 참가자를 선발하고 각각 2인 1조가 되어 이들 심장이 빠르게 뛸 때 한 사람만 제보대로 엄지손가락을 부는 것. 실험 참가자의 현재 심박수는 96과 92로 안정을 취하고 있는 정상 상태. 그러나 잠시 후 커튼이 열리더니 입을 다물지 못하는 실험 참가자들. 순식간에 이들의 심장을 터져버리게 만든 그 정체는 맥과 하자로 인기몰이 된 그룹 인피니트. 눈앞에 나타난 인피니트를 보자 넋을 잃은 참가자. 실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결국 경고 조치에 나서지만 인피니트에 빠져 제보를 이행하지 못한 관계로 이번 실험은 강제 종료. 곧바로 이어진 2차 실험. 하지만 이번에는 엄지손가락을 부는 쪽의 심박수가 점점 올라가기만 합니다. 심장이 터지고 강도를 점점 높여보지만 여전히 엄지손가락을 부는 쪽의 심박수가 더 높다. 3차 실험 역시 엄지손가락을 부을 때 심장 박동수가 더 높았습니다. 결국 제보와 실험 결과는 불일치. 뭐든지 제보해 주십시오. 스펀지는 어떠한 제보라도 환영합니다. 자, 그래서 1차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인피니트 그 팬분들이 실험을 이제 뭐 제대로 몰입하지 못한 분도 계셨고요. 그런데 너무 좋으니까. 네, 너무 좋으니까 괜히 이렇게 엄중가락 부으니까 좀 안정이 되는 것 같다면서 이게 굳이 얘기를 또 해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뭐 실험의 효과와 유무를 떠나서 그냥 온 세상이 아름다워 보인 게 아니었다. 이 지윤이 누구 보면 또 떨릴 것 같아요. 막 심장이 계속. 저는 조인성 선배님 보면은 민지 씨는 누구 엄마? 저는 김태우 선배님 되게 좋아하고. 아 맞다, 그 얘기했어요. G.O.D 김태우요? 네. 심장 안 뛸 것 같은데. 같이 방송하고 그러면은 제가 얼굴을 제대로 못 쳐다보고 그랬었어요. 아 그래요? 네. 한세영 씨는 누구 보면 심장 뛰실 것 같아요? 예전에 박재영 선배님 모습이요. 네? 예? 예전, 네네. 어. 예? 예전에 박철 선배. 예전에? 옛날 옛적에. 예전에. 예전에. 네. 그래서 다음 방금 전에 만나보시죠. KBS 최고의 미녀 아나운서라고 얘기했습니다. 생각보다 머리가 좀 작으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전남 장흥군에 사시는 박미연 씨가 보내주신 제보입니다. 제목, 문제 드립니다. 제보 내용은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제 방식으로 적을게. 문제. 땡땡을 푹 끓이면 사골 국물이 된다. 차다이 아나운서? 네? 사골 국물이 되려면은 뭔가 고기 국물이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럼 황당 제보 같지가 않으니까 제 생각에 뭐 우유라든지 색깔이 사골 국물스러운 색깔이 되는 게 아닐까 싶네요. 답은 닭발입니다. 닭발? 네. 닭발을 끓이면 사골 국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골 국물이 아니라 그냥 닭발 국물이 될 것 같아요. 확실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남 장흥군 박미연 씨의 제보입니다. 닭발을 끓이면 사골 국물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신대요. 닭뼈를 훅 끓이면 곰탕 국물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누르시고